네, 이번에 AVF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DAF로 위상 CF가 시리즈 최초로 적용이 된 기종이기 때문에 F성 부분에 있어서의 성능이 대폭적으로 발전을 한 그런 기종입니다. 294개의 AF 영역을 지원하는 기종이라서 상당히 많은 자유도를 이제 갖추고 있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다이얼을 통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터치를 통해서 측정점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종이 되었습니다. 총 AF 영역 지원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서 97% 영역까지의 활동 범위를 분포 범위를 만족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었고요. 기존보다 65% 더 빠른 셔터 반응 속도와 70% 더 감소한 블랙아웃 타임 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실내에서 AF 성능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약간 동일한 지점을 근거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도 굉장히 빠른 모습, 기존의 컨트라스트 방식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근거리와 중간 거리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런 속도를 보여줬고요. REW 플러스 JPG 촬영을 지금 설정을 한 상태가 되겠는데, 포커스 메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AF 포인트의 크기를 지금 큰으로 설정을 한 상태를 한번 먼저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작음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세팅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영역 이동이 가능해지겠죠. 네, 이렇게 동일한 지점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워블리 현상은 발생을 합니다. 1억화소의 기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AF를 좀 추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PDAF 센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지연이 하면서 보다 정밀한 AF를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쪽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AF 속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여타의 굉장히 빠른 AF를 지원하는 기종들보다는 약간 모자라지만, 그래도 기존의 컨트라스트 AF보다는 확실히 대폭적인 AF 성능의 속도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종이고, 그 외에 메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포인트 크기 방금 보여드렸고요. 포커스 포인트를 재설정하는 것은 노출 후에 다시 바꾸거나 절대 하지 않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AF 소음도 끄기부터 세 가지 낮음, 중간, 높음까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끄기를 했을 때, 네, 셔터가 좀 움직이는 정도의, 렌즈 셔터 부분이 약간 움직이는 정도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전자음의 개입을 말하는 거죠. 네, AF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수동 포커스를 했을 때 MF 보조를 자동으로 줌으로 해서 여기서 뒤쪽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로 확대하는 부분,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방금 보신 MF 보조에서의 자동 줌이고요. 포커스 표시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포커스 표시기가 그 디스플레이가 되는 방식으로 이 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또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또 있고요. 뭐 수평 장치를 보여주는 건 디스플레이 기능에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AF 포인트 이동을 막을 수도 있고요. 아까 조작상에서 말씀드렸는데, EVF를 사용했을 때요 터치 영역을 이 부분을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든 설정에 따라서 빠르게 이 부분을 터치, AF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끄거나 클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거나 역광 상태에서의 AF 부분이 정밀도 같은 경우가 살짝 아쉬웠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1억화소의 중형 디지털 카메라로서 AF 부분에서의 큰 발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